처음 만들어보는 건데 꽤 괜찮네. 근데 맛이 있을진 잘 모르겠다. 국물은 괜찮았는데 계란 지단이 좀 실패해서. 물. 오늘은 새해 첫날이라서 떡만둣국도 끓여먹고 이불 빨래도 하고 해청소도 하고 떡국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처음 끓여보는 건데 너무 맛있어서 영상을 찍을 생각도 못했고 먹기만 했어요. 아무튼 오늘은 일을 조금 내려놓고 새해니까 놀다 올 예정인데 제가 며칠 전부터 신촌에 있는 프랑젤이라는 빵집에 있는 사과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예약을 하고 오늘 이제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나간 김에 외식도 좀 하고. 지금 빵집 근처에 왔는데 오면서 내내 졸았더니 자세를 잘못 잡았나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남편은 빵 가지러 갔고 전 차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맛있겠다. 사선 괜찮네. 다행이다. 아 맛있겠다. 랍스터. 자기 나한테 프로포즈한 날 랍스터 먹었는데. 아까 토하고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설 수도 없을 정도로 속이 쓰려서 약사쌤 추천으로 알마게를 사왔는데 얘는 안전등급 A라서 임산부가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얘를 그냥 갓봐야 머리가 향기 너무 좋다 진짜. 오늘은 임신 13주차입니다. 초반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임신 극초기도 지났기 때문에 의사쌤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연하게 마시는 거는 문제 없다고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커피를 내려봤고요. 작년 하반기쯤에 커피 관련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잠깐 일을 미뤄왔다가 몸 상태가 좋아져서 오늘은 오랜만에 미팅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생두를 또 찾아가지고 로스팅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게 됐거든요. 오산으로 미팅을 다녀올 예정인데 오늘은 진짜 제발 토하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미팅 중에 토하면 진짜 큰일인데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과일향이 약간 나는 듯하면서 약간 꽃 같은 느낌도 들고 푸르티한 느낌이 좀 나긴 하네요. 이게 단맛 단맛인데도 살짝 내가 잡아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진하잖아요. 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계속 들어가네. 이거 다 드셔야 됩니다. 요즘에 뭐 못 드셨다 했는데 이건 엄청 그러니까 맛있죠. 그러니까 저 입덕 너무 심해가지고 토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라서 그런가 잘 들어간다. 네,
좀 전에 미팅을 다녀왔고 다행히 미팅 중에 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곧 출시할 이 두 가지 원두를 받아왔는데 저희가 패키징이 아직 덜 끝나서 그냥 대충 이런 패키지에 담아왔거든요. 에티오피아는 약간 과일 같은 좀 프루티한 단맛이랑 또 상큼한 그런 산미가 약간 특징이고요. 근데 막 엄청 시큼하게 산미가 센 게 아니라 되게 과일의 상큼함 같은 그런 은은한 느낌이라서 초코케이크랑 먹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페루는 달달하면서도 산미가 세지 않고 약간 고풍스럽고 은은한 그런 와인 같은 느낌이 특징인데 제가 사실 산미가 센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시큼한 거를. 그래서 둘 다 호불호 없이 누구든 잘 마실 수 있는 그런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로스터분이 진짜 엄청 능력자신데 정말 원두 선택 잘한 것 같아요. 원래 아메리카노랑 초코케이크랑 같이 먹으면 둘 다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었는데 드립으로 내리면 이 종이 필터가 지방을 한번 걸러줘요. 그래가지고 커피의 고유의 향이랑 맛이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특징이 있죠. 향이 진짜 미쳤습니다. 일단 추출하는 레시피는 한번 린싱을 해가지고 종이 냄새를 한번 없애고 30g 정도 물을 부어서 블루밍을 해요. 그 다음에 70ml 정도를 더 붓습니다. 그리고 100ml를 더 부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ml를 한 번 더 붓고 기다리면 끝입니다. 2주 동안 저희가 한정 수량으로 이제 저희 포엠 매장이랑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스페셜티 커피를 평소에 즐기시는 분도 그렇고 이때까지는 안 먹어봤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진짜 향이 아메리카노랑 차원이 달라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카페인도 그렇게 센 편이 아니라서 임산부들이 마셔도 하루에 한 잔 정도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이 줄줄줄 떨어지는 소리랑 향을 너무 좋아해요. 안정되는 느낌? 13주에 들어섰기 때문에 나름 안정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덧도 조금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데 대신에 최근에 제가 코피를 좀 많이 흘리더라고요. 방금도 아니 3일 연속 코피가 났는데 조금씩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뚝뚝 떨어지듯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알아보니까 이제 임신을 하고 나면은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혈류량의 증가 이것 때문에 코피가 엄청 많이 난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3일 연속 피를 엄청나게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사온 사과빵이랑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오늘은 하루 종일 좀 일하느라 바쁠 것 같긴 해요. 내일 이제 시원스쿨 시범 강의 촬영을 하러 가는 날이라가지고 미리 연습을 좀 하고 처음 해가지고 미리 좀 해놨어야 했는데 오늘은 아마 집에서 하루 종일 그냥 일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빵이 진짜 이쁘죠? 사과 박스에 들어있는 것처럼 안에 사과잼이랑 크림치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월 초에 제 첫 번역서가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표지 시안을 받았는데 얘랑 얘 중에 일단 요거로 확정이 났어요. 핑크 색깔. 그러고 보니까 원소도 약간 핑크 느낌이네요. 모타 센세노 코코로가 하리르 고토바 이걸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추석 지나고 아니 설날 지나고 2월 초에 출판을 합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니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약간 마음을 조금 안정시켜주는 그런 책인데 좋습니다. 아, 여기서 봐야 하는구나. 꺼주세요.
얘네들은 다 로마자죠. 영어죠. 그래서 표기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발음하는 게 좀 달라요. 딱 봐도 근데 한자 어렵죠. 뭐가 너무 많아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요거는 싸그리 무시해주세요. 요거는 무시하시고 앞에 보라색 글자 요 두 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명사 뒤에 어떠한 걸 오늘 너무 지치는 하루다. 평소에 쓰는 칼로리를 한 5배는 쓴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빵 먹고 바로 나가서 촬영 쉬지 않고 진짜 스트레이트로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택시 타고 가서 약속 갔다가 밥 먹고 아, 나 선물 받은 거 꺼내봐야겠다. 곰돌이 그릇, 아기 그릇인가 봐. 곰돌이 수저 세트예요. 이거 둥둥이 쓰려면은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이건 노란색이야. 아 진짜 귀엽다. 내 표정이 약간 무서워. 근데 이거 아기 거는 거의 플라스틱 아닌가? 얘는 사기인데? 도자기 같은 거다. 이거 누가 준 거랬지? 누가 주셨어? 이게 복숭아랑 딸기 접합시킨 거였나? 진짜 오 하얗다. 오 예쁘다 근데. 좀 덜 익은 딸기 느낌이 나네. 복숭아 맛 안 됐나? 그냥 딸기인데? 그냥 딸기야. 진짜 하얗다 근데. 과일이나 상큼한 거 많이 먹으면 많이 땡기면 딸일 확률이 크대.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는 딸 낳아야 된다고. 다 딸 낳으래. 근데 왠지 자기 유전자가 셀 것 같단 말이다. 겉은 이렇게 되는 거죠. 12주, 13주 들어오자마자 바로 겉으로 나와. 밖에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커피 나면